대정령어 능률김 3과 암기형 3페이지인데요. 여기 있는 거, 요 문장이 좀 길다. 그래서 암기하기 힘들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거두절미하고 바로 암기하는 거, 시범 보일게요. 자, 여기는 서술형 나열 반환 부분이 일단 여기밖에 없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 그냥 다 암기하는 거, 그냥 시범으로 보일게요. 자, 먼저, 중요한 거 먼저 암기를 합니다. As he knows, 그가 알기 때문에, 단 전제 조건이 해석 정확히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영어 본문 암기용, 이 자료가 있는 것이 훨씬 편하다, 효율적이다. 자, 그가 안다. 근데 앞에 as가 있으니까 그가 알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for 알죠? 자, 뭐를 how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really how wonderful soaring how wonderful soaring above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soar가 솟구치다인데 뒤에 ing가 들어가서 예, 솟구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솟구치는 것은 feels. 자, 요거는 다 영작을 할수 있죠. 영작이 딱히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번에 암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필이 이형식이니까 모막이 보이다, 모막이 느껴지다, 모막이 들리다, 모막 맛이 나다. 이 뒤에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형식, 모막이 느껴지다죠. 얘는. 그러니까 요건 할수 있죠. 최소한. 그다음 솟구치니까 당연히 뭐 지하로 솟구치겠어요? 그죠? 하늘로 솟구치겠죠. Above the sky인가요? 뭐 이게 나왔을 거예요. 자, soaring. Above the sky, feels wonderful. 다음에 above the sky, 미안해요. Above the sky는 전명구니까 뒤로 보내도 돼요. 상관없는데 뭐 어쨌든 soaring feels wonderful에서 근데 how 다음에 아무리 얼마나 아니, 얼마나란 뜻 만들기 위해서 how 다음에 형사를 앞으로 땡기는 거예요. wonderful을 아셨죠? wonderful을 잘라서 복사넣기 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제 간접 의문문 또 의문사 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문사 절이 된 거예요. 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려고. 자, soaring above the sky feels 느껴진다. wonderful 놀랍게인데 how wonderful 얼마나 놀랍게 솟구치는 것이 느껴지는지 얼마나 놀랍게 느껴지는지. 자, 그는 안다. 뭐를 이거를 됐죠? 이렇게 한 거고 그가 알기 때문에 이거니까 앞에 as. 이거 있어야 되고, because 있어야 되고, since 있어야 되고, for 있어야 되고, 여기 외웠죠? 하나 외웠고, 그 다음에, above the sky나 cloud였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표제어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저처럼 암기해서 써라. 이건 아니잖아요. 구름 위로라든가 하늘 위로라든가 이게 주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조나사는 그의 최선을 다한다. try once best. 이건 굳이 암기할 거 없죠? to rejoin the flock. 그때와 rejoin 하기 위해서, 다시 합류하기 위해서.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볼게요.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뭐에? 비행하는 것에. with가 있으면 비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 with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 with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분사구문 돼요. 분사구문 뒤에 나올 때 대표 해석 세 가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비행하면서. information, 대형 안에서. 남학생들 다알 거예요. 축구할 때 formation. 대형 안에서 비행하면서, 대형 안에 비행하면서 만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누구와? 다른 C 걸들과. 여기 D가 왜 들어가냐면요. D가 없으면 그냥 세상의 다른 갈매기들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D 아더니까 앞에 언급한 그 갈매기들과. 뭐 이건데 이것도 외워볼게요. 그는 만족한다가 satisfy가 만족시킨다니까. 그죠? 이 만족시킨다는데 그가 만족되는 거잖아요. 수동태. 그러니까 he is satisfied. PPP 수동태니까. 됐죠? 그다음. Be satisfied with. 뭐, 중3 때 이거 많이 배웠던 단어예요. Be satisfied with. A에 만족하다. 그 A에 만족한다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No longer. 서술형이 이거 변형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He is not satisfied any longer. 이렇게 해야 되고요. He is no longer satisfied with flying.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with가 생각될 수 있고. 그래서 with가 있으면 flying은 동명사. with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사 구문 이렇게 된 거예요. Flying. 그 뭐에서 비행하냐? In formation. 대형 안에서. 되죠? 누구와 비행하냐? With the other. 되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붙여넣기 하는 거라고요. 되죠?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솟구치는 것이 놀랍게 느껴지죠. 환상적이게 느껴진다. feels. 근데 어디로 솟구치냐?
구름 위로 솟구치는 것이 놀랍게 느껴진다. 근데 얼마나 놀랍게 느껴지는지 하기 위해서 얼마나라는 뜻 영어의 how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뭐가 나올 때 얼마나가 돼요? 형용사나 부사. 여기 있는 wonderful 형용사를 갖다가 앞으로 땡겨준다고요. 그래서 how wonderful 아시죠? wonderful soaring above the clouds feels 이건데 그가 안다.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he knows 안다. 뭐를? 이거를. 근데 앞에 as가 있는 거. 됐죠? 그는 만족하지 않는다. he is 먼저 긍정 쓸게요. he is 만족해한다. 뭐에 대해서? with flying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with 빼도 된다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다니까 no longer 그쵸? 이렇게 되고 flying in 대형 안에서 누구와? with the other seagulls와 스펠링이 왜 이래요? 자, 이거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앞에 문장까지 외우고 싶어요. 뭐 심심하면 그렇게 하는데 예 그냥 해볼게요. 조나사인은 제이는 제로 할게요. tries his best 이렇게 됐어요. try one's best가 최선 다하다니까 his죠. 왜? 조나선이 당연히 남자 이름이니까 여자 이름 아니죠. 최선을 다한다. 왜? to join 가입하기 위해서 끼기 위해서 근데 다시 끼기 위해서니까 rejoin 하기 위해서 더 flag 더 플락도 되고요. 여기 더 플락이 나왔을 거야 아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데 빼버리네. 자 이거 빼고 다 암기했죠.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자 어떤 문장이든지 한두 번 읽으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모방해서요. 그리고 암기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고생했어요.